무한뻘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무한뻘 낙지 21일부터 금먹이니까 미리미리 무한뻘을 꼭 드셔야 됩니다.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낙지는 무한뻘입니다. 정말 싱싱하고 부드럽고요. 그리고 바지락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바지락살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많고요. 뭐 저희가 바로 그날 보내드리면 받으시면 바로 급냉을 시켜줘야 됩니다. 국내산 바지락살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햄 미역줄기입니다. 햄 미역줄기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고요. 저희가 이렇게 미역줄기를 소금에 버무려가지고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역줄기 보시고 있고요. 국내산 햄 미역줄기입니다. 그리고 염장 쌈다시마입니다. 염장 쌈다시마는 살짝 데쳐가지고 드시고요. 건미역입니다. 국내산 건미역 판매하고 있고요. 완도 건미역은 미역국이나 초무침이나 냉국 끓여서도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다시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건다시마 보길도 거고요. 굉장히 두툼합니다. 완도, 그 다음에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는 부산 강고등어입니다. 사이즈가 35cm 전후로 들어가고 있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많은 분들이 재구매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 재구매가 많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짜지 않고요.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한번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은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왕특대 부쇄굴비입니다. 왕특대 부쇄굴비는 중국산입니다. 가공은 국내에서 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제철이죠. 제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드신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면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가공은 국내에서 했고요. 내장이 제거되고 깔끔히 코다리입니다. 한번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신안산 육젓. 신안산 육젓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안산 추저 3kg씩 담겨져 있습니다. 3kg씩 담겨져 있고요. 가장 많이 나가는 추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북새우젓은 김치에 갈아서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멸치액젓 나고 까나리액젓 5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맛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꼭 드셔보세요.